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가 참 부족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리 모여서 예비위원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대표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미리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준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더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세 사람이 찬양 인도자나 캐디 입사인 대표 기도자나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미리 읽고 와도 이 제목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배의 시작과 그 내용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 드리고 싶게 만드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죠. 아멘. 또 찬양하게 하시고 은사들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공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이 인생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마음대로 이 인생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나십니까? 나에게 유익인가? 하나님께 유익인가? 저는 한 주 지내는 동안에 성도님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먹고 떨어져요. 사탄이 우리의 기분을 망쳐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망쳐놓으려고 합니까? 가장 크게는요 물질적으로 우리를 속여주기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데에서 물질은 너무나 필요한 거다 보니까 이 물질의 손해를 보면은 우리가 기분이 상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아깝게 돼 있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분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손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먹고 떨어져라. 그거 먹고 떨어져라. 내 영으로는 절대 손해볼 수 없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그 몇 분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고 떨어져라. 몇 분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밝아요. 거기에 눌리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육신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영이 이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손해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불이를 지폐를 구부러뜨렸다고 해서 그게 백불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은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는 절대 손해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유익이라면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순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저희 조선시대에 우리 한국 5000년 역사 그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때인데도 사람들이요 너무나 신기하게 신을 섬겨요. 아니 달을 보고 빌고요 또 산신령이 있어가지고 또 자녀들을 또 달라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빌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온 세계 열방 속에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지?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오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떤 존재가 있는 거는 같은데 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누군가를 붙잡고 비는데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왜 그럽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 나아오게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지금도요, 무슨 상황입니까? 잘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나의 문제를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돼요. 왜요?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살아서 뭐하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또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만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 분명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요 오늘은 다른 말이야. 뭐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요 두 가지 욕망이 지금 작용하는데 뭐냐면 한 가지는요 살아야 하는 욕망이에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작용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으려고 하는 욕망이 작용.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려고 하는 욕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빠진 사람을요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구조원들이 그냥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살려고 구조원을 막 눌러가지고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절시키든지 오히려 물을 먹여가지고 힘을 쫙 빼놓고서는 구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살려는 욕망이요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죽고자 하는 욕망도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자 하는 욕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세상 말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하더라. 죽지 못해 산다. 뭐예요? 이 세상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사는 게 낫지 해서 사는 게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웠습니까? 죽음 이유가 어떤지를 알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요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걸 아는 거예요. 영이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원히 불 속에 살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면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구덩이가 있는데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끝이 없는 구덩이를 생각하면 너무 그냥 막 소름이 끼쳐. 막 깜깜한데 떨어지는데
없어요. 언제 이 바닥이 닿는지 모르는 이 끝도 없는 구덩이. 이건 지옥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걸 아는 거예요. 아, 근데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죽음이라는 건 다 두려운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플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은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국 생활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한국을 자꾸 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그곳에 내가 누렸던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만약에 한국이 더 고통스러운 곳이고 여기보다 더 기억에 좋지 않다고 한다면 지글지글해. 나는 이제 한국 안 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기쁜 곳에 가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을 가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우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누굴 먼저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영혼이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유익으로 여기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내가 뭘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막상 또 그냥 주님 지금 내려가세요. 이게 24시간 그런 기분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결정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살아야겠다. 왜? 너희에게 유익이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열매요. 또 하나는 너희에게 유익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땅에 있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거예요.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나는 그걸 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마음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성령님, 집사님, 선교요. 집사님이 존재해야 이루어지는 게 선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 선교가 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영향력이 파생되면서 선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없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실패한 사람 같아요. 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정말 은사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게 하셨어요. 이제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막 핍박하고 오히려 그래서 시기하고 자신들의 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바울은 자기는 존재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울을 보면서 함께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아니 기뻐하라니. 지금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 편지를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근데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자식 때문에 어려워요.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 친구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과 어려워요.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한데라. 죽고 싶지요. 이 땅이 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주님을 증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빛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사회에 나가가지고 물질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서 아멘. 살기만 해도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여러분들 가족이 보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드세요? 가족이 보고 있어요. 버티셔야 돼요. 아니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버티지? 아니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버티지? 아니 우리 아이들이 참 미국 땅에 와가지고 힘들 텐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버티고 학교 생활하고 있지? 예수님 때문에. 아 예수님 때문에. 아 예수님이 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힘들어도 버티는 거. 아니 우리 집사님 어떻게 맨날 매주 올 때마다 웃으시지?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요 존재만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사랑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하셨던 그 사역을 연장해야 되잖아요. 그걸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고 천국 가고 싶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부르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있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는 데는요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맨 마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감옥에 나와서 너희와 내가 같이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자랑합니다. 우리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정전사님이 우리 남인재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민재 형제가 힘들어도 견디기만 해도 우리 전도사님은 춤을 춰요. 견디기만 해도 춤을 춰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요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도 매주 하나님 전에 나오시는 것만 봐도 저는 춤을 춰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전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창현 형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서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성령님이 깨달음을 그래도 더 빨리빨리 주셔서 이제는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면 그걸 잘라내고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면 그걸 잘라내고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면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창현아 들어오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것을 잘라내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도 들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있지 않고 예수님 부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잘라내고 털어내고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기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다 그러면요 인생도 살기가 어려운데 하다못해 교회겠습니다. 한두 명도 아닌 이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비전이 없고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갈 바를 알죠. 정확한 표대를 잡아야 돼요. 어제 우리 또 민재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목사님 청년들은 지금 어린아이와 엄마가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엄마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던 것도 알면서도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불안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디론가는 가야 될 것 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것,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게 와닿았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도 분명하게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장년들은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은혜를 밑으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복음은요 흘러가야 돼요. 하, 이게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청년들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붙들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유가 분명히 말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유익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잘 버티세요. 그걸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늘기쁨의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요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10달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잘 먹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정말 잘 영양분을 먹었어요. 이제는 열 달이 지나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요, 주사도 마치고요. 아이가 그 열 달 동안 뱃속에서 뭘 하냐면,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그 병균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온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영양주사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쁨의 교회가 이제 성전을 이전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보호 속에만 있다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들이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어느 날은 갑자기 고열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고열이 일어나요. 막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합니다. 언제 아이가 아플지 부모는 몰라요. 목사님은 아시겠지. 여러분, 저도 몰라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지, 누구 통해 역사할지, 어떻게, 언제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지켜줍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열이 나면 닦아주는 것이요, 그냥 옆에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저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하늘 기쁨의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견디면 견딜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런 때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Why? 감당도 못한 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보내줬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오히려 부흥은요, 여러분, 부흥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사람들 보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는 근데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준비되게 해주세요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아니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힘들어요? 저는 이 죽음이 와닿는 게 바로 제 아내예요. 아내가 저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도요, 한 명이 일방적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제가 참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아내가 다 버텼어.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고, 그래서 지금 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요, 죽으려고 하면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죽음이라는 걸로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그러고 갈라치게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 손해를 보면서 함께 있냐, 왜 너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같이 있느냐, 너 중심으로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하냐, 너 이만큼 희생했으면 됐다고 갈라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과 같이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거 버티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네요. 하나님, 제가 이거 버티면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겠네요. 하나님, 제가 이걸 버티면 우리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겠네요. 하나님, 제가 이걸 버티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저를 쓰시겠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눈물을 주시는 건 뭐냐면, 이 교회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그래도 교회 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오지 않고,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올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보고 싶어요. 듣는 얘기가 너무나 좋아요. 교회 가면은 정말 소망이 있대요. 살아난대요. 나는 지금 좌절돼 있는데 교회 가면은 웃을 수 있대요. 나도 교회 가보고 싶다. 어딜 가야 될지 저 여러분 그런 분에게 다가갈 수 있고 싶어요. 여러분 안 붙여주셔서 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안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영혼 붙여주세요. 제가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 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붙여주셨다면 주님께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하나님 꿈에게 오실 때 이러세요. 목사님, 여기에 앉아있는 게 저의 가치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한 자리라도 내가 앉아있는 것이 그것도 주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개척교회는요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주의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주의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내가 그래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리라도 지금 앉아있고 또 기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자 그러면 거기 깨가지고 여러분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요 주도하는 사람만 있어서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주도한다는 건 누가 있으니까 주도를 하는 거죠. 목사는요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무슨 목사예요? 할 일이 없어요. 똑같은 성도예요. 다 그 직분에 일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이 하루에 열 번씩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견딘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또 나를 위해서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 또 이제는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자기의 존재를 정의합니다. 바울만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닌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이익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이 너에게 이익하다. 그러고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요 성경의 인물 한 명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밥을 먹어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누구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거 숨 쉬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전에 성전 이전에서 정말 미정신 챔플실에서 예배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가 좋거든요. 너무 편안하거든요. 근데 왜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크게 하십니다. 왜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변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도 않고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참으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으세요. 좀 크게 하십시오. 어떻게 참으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저 우리 같이 봐요. 서로 얼굴 구겨지지 않는가 서로 좀 이렇게 컨펌해주고요. 막 이렇게 뭔가 올라오고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만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이제 청양제 말을 그 청양제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는 게 빨리 잘라내라. 분노가 일어나는 게 빨리 잘라내라. 막 화가 나려고 그러고 막 잘라내라. 막 얼굴이 구겨지려고 그러는 거 빨리 잘라내고 막 빨리 웃어라. 그러기만 해도 사탄이 악수를 내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왜 그분들을, 왜 여러분들이 허리를 굽혀가며,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그분들을 안내하며, 왜 그분들이, 그분들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웃고 있는데 그분을 막 이상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웃는데 저 사람 왜 안 웃지? 이래버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겨서 내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섬겨서 내 열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난 속에 살다가 절에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웃으면서 와요? 힘들어서 오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 웃으면서 안내하죠. 그분이 짜증을 내도 아니요 됐어요. 아니 말 걸지 마세요. 에 싫어요. 아 저 좀 가만 놔두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 있으니까요. 몇 명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설교자가 꼭 크게 외쳐야 여러분 아멘 소리 크고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럼요. 이거는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아멘 해야죠. 믿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 쉬어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막 이렇게 외치셔야 아 교회는 누구 보시고 아 정말 말로만 듣던 교회는 기쁨이구나. 정말 예수님 만나는 분들은 정말 저렇구나. 근데 여러분 환란이 닥치면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웃던 분이 아 무슨 일이 있대 근데도 웃어. 그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큰 감격을 합니다. 야 이건 뭐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견디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뛰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의 이유를 확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못합니다. 저를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살릴지 모릅니다. 지금 만난 분도 있고 또 만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인 줄 믿고 또 결단하며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써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정말 존재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보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